배고파. 야, 씨, 빨랑빨랑 안 옮기냐? 니들 같은 고아한 놈들 써주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좀 하자, 응? 이런 거지 새끼가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시시스러. 아이씨, 뭔 소리? 뭐야? 네가 보호자야? 너 이 새끼, 저분이 입고 있는 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뭐 몰라요. 저랑 관련 없는 애 새끼예요. 그냥 여기 널려 있는 고아라니까요. 뭐 일단 진정하고. 꼬마야, 부모님이 안 계시니? 아, 그게 두 분 다 안 계시는데. 아, 그래? 그럼 어쩌나. 아무리 하층민 꼬맹이라고 해도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는 법은 알고 있겠지. 네? 으악!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걱정 마. 죽이지는 않으니까. 대신 앞으로 지옥 같은 나날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나저나 아무리 노예라지만 너무 꼬질꼬질하군. 김 실장! 예! 얘 좀 씻기고 옷 좀 갈아입힌 뒤 나한테 데려와. 그 후 내가 아주 철저히 교육시켜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따라와! 기대하는 게 좋을 거다, 꼬마야. 우리 어르신은 아주 지독하신 분이거든. 그냥 운이 닿았다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싫어.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야 좀 볼만해졌군. 감사합니다. 이런 옷은 처음 입어봐요. 착각하지 마라. 내 집에서 누더기를 입고 돌아다니면 보기 흉하니 갈아입힌 것일 뿐.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노예 근로 계약서다. 여기 체크된 것 읽어보고 사인해라. 저 사인이 없는데. 시장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러면 되나요? 멍청한 년! 이런 인권 따윈 개나 줘버린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덥석 지장을 찍다니! 네? 설마... 그래! 넌 이제 이 집에서 주 7일 중 4일 동안 가사 노동을 해야 한다! 즉, 너는 여기 있는 동안 쉴 수 있는 날이 절반도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럴 수... 응? 게다가 연차는 1년에 겨우 30일밖에 나오지 않는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쉬어야 해도 한 달에 3번도 못 쓰는 양이라고! 와,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야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깨달았나 보군. 하지만 후회하긴 이미 늦었다고. 주인님,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너도 따라와라. 아무리 노예라도 식사는 제공되니까. 네. 어쩌면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곳은 아닐지도. 저 정도로 많이 있으면 남는 것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먹어라. 아, 그럼 그렇지. 노예 주제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 야, 뭐해? 네가 개밥을 왜 먹어? 네? 하여튼 이래서 하층민들이라니.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도 모르는 건가? 네? 네? 그치만 같이요? 노예가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일을 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내 손해가 돼버리거든. 자, 어서 먹어라!
이게 어디 어르신이 식사하시는데 버릇없게. 내버려 둬라. 앞으로의 노예 생활을 생각하니 두려워서 견딜 수 없나 보군. 지금이라도 실컷 울어놓아라.